안녕하세요. 공구플러스입니다. 오늘 촬영할 제품은 발전기입니다. 브랜드 토로, 모델명 2500i입니다. 토로 발전기는 기존의 혼다라는 제품 EU22i 모델에 대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보통 혼다 이 제품은 금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토로 발전기는 혼다 발전기와 전격 출력과 최대 출력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전기 본체에 점화 플러그, 소켓, 병렬 연결 단자, DC 연결 단자, 엔진 오일 커버를 풀 수 있는 드라이버, 플러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혼다 제품은 보통 생계형으로 푸드트럭이나 포장마차, 캠핑카에 들어가는 6평짜리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선거철에 차량 이동하면서 선거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하루에 오랜 시간 동안 발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만큼 검증이 되어 있고 내구성도 오래가기 때문에 혼다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토로 발전기는 혼다 제품에 비해 물론 내구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캠핑이나 카라반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걸이 에어컨 6평짜리를 충분히 돌릴 수 있고 최대 출력 2.2kW 출력이 나오고 부족하신 분들은 발전기를 하나 더 연결해서 병렬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4.4kW의 출력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2kW, 3kW, 4kW 또 용량이 더 큰 10kW 등 많은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AS 그리고 출고 전 불량이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물건을 출고하기 전에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AS 엔지니어 분들이 외관이나 내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시동을 걸고 출고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혼다 EU22i 제품과 토로 발전기 GW2500i 제품을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려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토로 발전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이시는 요 주전자 표시는 오일 경고등입니다. 오일이 없을 때 빨간불이 여기로 뜨는데요. 오일 경고등이고요. 옆에는 오버로드 알람, 이제 가부하가 걸렸을 때 여기에 빨간불이 뜨는 그 가부하 표시등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초록불이 뜨는데 정상 AC가 정상 작동되어 있다 라는 그 초록불이 뜨고요. 그 밑에 보시면 ESC 슬로틀이라고 있는데 그 스마트 엔진 제어라고 해서 그 ON으로 해주시면 사용하시고 계신 그 출력만 사용하게끔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요 ON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OFF로 해놓으면은 최대 출력이 나오게 되어서 소음도 좀 크고 이건 ON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AC 리셋 버튼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병렬 단자입니다. 이제 요 제품 똑같은 토로 발전기 제품이 하나 더 있으면은 연결해서 좀 2.2kg면 4.4kg로 연결이 되는 병렬 단자이고요. 그 밑에는 접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포트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DC 리셋 버튼, 그리고 DC 소켓, 그리고 AC 소켓 19가 있고 스위치가 있습니다. 윗면을 보시면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캡이 있는데요. 이 캡을 열어주시고 휘발유를 이 빨간 레벨에 맞게 채워주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실 때는 보관해 주실 때는 오프로 해주시면 되지만 사용하실 때는 온으로 돌려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휘발유가 꽉 차 있는지 휘발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표시등이 있고요. 구성 상품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로 풀어주신 후에 여기다 엔진 오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출고되기 전에 테스트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우측편을 보시면 리코일 스타터가 있는데요. 시동을 걸 때 당겨서 시동을 걸어주면 되는데 일단 6평짜리 에어컨을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휘발유를 먼저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연료 캡을 열어주신 후에 휘발유를 채워주시고 연료 캡을 닫고 온 버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첫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면부에 보시는 스위치를 초크 쪽으로 돌려주신 후에 2-3회 정도 리코일 스타터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토로 발전기로 카라반에 들어가 있는 6평짜리 에어컨 600W 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힘차게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다 발전기도 벽걸이 에어컨 6평짜리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시동을 걸어보고 소음 테스트와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풍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선풍기 3대와 이제 소형 선풍기 한 대인데요. 30인치, 24인치, 이제 안전뱅이 24인치, 16인치입니다.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로 발전기 GW2500i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출고 전 철저한 관리 검수 때문인지 제품 자체 성능이 혼다 EU22i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혼다 EU22i가 보통 170만원에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토로 발전기 GW2500i 제품은 70만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요즘에는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발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번 여름철 토로 발전기와 노지 캠핑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